이번 소득은 참 재밌게도 예. 좌우를 막론하고 그 오른쪽에서는 저것은 좌파 포퓰리즘이다라고 예. 이제 비판받고 왼쪽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전략이다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예. 사실 제주는 그런 공유자산에 대한 감각이 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큰 지역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주도까지 와주셨습니다. 네, 제가 제주도에 올해는 네. 거의 계절마다 오는 것 같은데요. 계절마다요? 그래도 이번에는 제주시대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일로 오세요? 아니면은? 주로 일로 옵니다. 주로 네. 일로 오세요. 저희 다음에도 또 한번 오실 때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도민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맡고 있는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제주 도민분들 뵈러 제주에 왔습니다.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누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이번에 사실 오신 거는 의정부고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스케줄을 봤는데 지난 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와, 하루도 안 쉬고 쭉 하다가 제주도 오기 전에만 딱 이틀 쉬시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이게 뭐죠? 장흥, 고흥, 순천 이거 하루에 다 하셨어요? 아, 네. 하루에 이제 많게는 세 곳까지 돌아다녔고요. 예. 지금 제가 총 23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의정부고회를 하는데 네. 이제 딱 절반 정도 돌았습니다. 아,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오히려 지역에 네. 다니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네, 더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셔가지고 오히려 힘을 받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지금 근데 전국적으로 의정보고회를 하시는 거는 사실 제가 비례대표 중에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처음이신 거죠? 이렇게 네, 하시는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의정보고를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임기 첫 해가 이제 코로나 원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도 마찬가지 이제 방역 조치들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집합금지 때문에 이제 의정보고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는 사실 원래는 보통은 선거를 준비하는 시기인데 그래도 임기 마지막 해에 이번에 안 하면 21대 국회에서는 전국을 다니는 의정보고회를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예. 좀 무리스럽게 23곳을 일정을 예. 잡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께 의정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스케줄이 거의 대선 같은 느낌이어서 사실 용혜인이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좀 유명해졌죠. 의정 활동을 워낙 잘하는 걸로 유명해서 그런데 사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했을 때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의제는 생각보다 좀 많이 최근엔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본소득당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아마 이제 제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보니 네. 또 용혜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접하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당은 이름 그대로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고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그냥 국민들이 먹고 살기 팍팍하니 얼마씩 돈을 나눠주자가 아니라 예. 더 이상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이고 사회가 더 불안정해지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그 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도 커지고 있고 뭐 인구 위기, 지역 소멸 위기, 다양한 위기들이 한국 사회를 덮쳐오고 있을 때 예. 사실은 국가를 어떤 사회계약으로 다시 재구성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큰 비전과 국가 전략을 가지고 이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저의 4년간의 의정 활동이 저 개인기, 저 혼자만의 개인기가 아니라 역량을 갖춘 기본소득당의 많은 활동가들 그리고 당원들과 보좌진들의 노고가 예. 모여서 국민 여러분들께 가 닿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대통령 후보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제주에 대한 관심, 막 자주 오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제주에서도 기본소득 얘기가 좀 나온 부분도 있었고 좀 제주에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본소득당이 이제 공유부 배당, 그러니까 그 모두의 목,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누군가의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공유하는 사회의 부를 예. 당연히 우리 구성원 모두가 나눠 가져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일에 기본소득당은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특히 그 어느 지역보다도 공유자원을 많이 풍부한 공유부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제주도의 태양과 바람 그리고 거기서 오는 재생에너지들도 사실 공유 자원이고 제주도의 지하수로 만들어지는 삼다수 그리고 제주도의 생태 환경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도 이 제주 지역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유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공유 수면, 뭐 바다, 밭, 공동목장 같이 제주도에 있는 여러 이렇게 자원들도 예. 제주도민들이 가깝게 제주도민들과 가깝게 있는 공동 자원들의 정신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예. 이런 공동 자원, 공동 자원에서 나오는 공유부를 어떻게 제주도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릴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는 많이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뭐 도나 혹은 개인에게 귀속돼서 이 제주도의 많은 공유자원에서 나오는 공유부가 다시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공유수면이 매립되어서 이제 토지화되면 특정인의 사유재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JDC 같은 대형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막대한 개발 이익들 그리고 수익금 그리고 제주 지하수로 만드는 먹는 샘물인 삼다수 판매 수익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이제 관광 호텔이나 리조트나 골프장 같은 것들이 이제 제주도의 공유 자원인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상수도가 아니라 뭐 값싼 지하수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차익들도 예, 예. 이제 우리 제주 도민들이 공유하는 공유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특히나 제주도에서 이 공유부 배당의 정신으로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당에게도 제주라는 지역은 참 의미가 깊은 지역이고요. 예. 앞으로도 제주도가 이런 공동자원들을 도민의 소유로 또 공동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다시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정책 마련에 힘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공유 자산들을 활용해서 기본소득에 좀 활용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것도 함께 생각하시는 이제 기본소득에 건가요? 활용한다기보다는 예. 이 공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당연히 그 공유 자산을 함께 소유하는 예.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배당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의 이름이 이제 예. 기본소득인 것이죠. 제주에도 그런 생각에 좀 동의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주는 그런 공유 자산에 대한 감각이 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큰 지역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다수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제주도의 관광 자원들에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어떻게 같이 나눌 것인가. 그리고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이 발전에서 발생하는 예.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제주도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지금도 뭐 좌파 포퓰리즘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계세요? 글쎄요, 이게 아무래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런 예. 색깔론을 붙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꾸 이념이 개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소득은 참 재밌게도 예. 좌우를 막론하고 그 오른쪽에서는 저것은 좌파 포퓰리즘이다라고 예, 이제 비판받고 예. 왼쪽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전략이다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한국 그런 이념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전략이 기본소득이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기본소득 사회운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예. 좌우를 막론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그 많죠. 예. 말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제 노동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노동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많이 없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소련의 헌법이 그랬고. 아, 소련이요? 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헌법에 이제 노동의 의무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쵸. 그러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역사가 또 예. 한국에서 유난히 또 깊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사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과 기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의 일자리를 이제 기계와 인공지능들이 채우는 시대,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제 사회적 부를 노동을 통해서 분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새로운 분배의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 예. 그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논의가 그냥 돈 몇 푼씩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이 부의 분배를 예, 어떤 예.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에 대한 합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좀 이슈가 되고 좀 논의가 확장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용혜인 의원님 검색하다가 좀 재밌는 걸 하나 봤었거든요. 아, 누가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셨던데 그 의정활동 잘하신다고. 아, 네. 용혜인을 100명을 복제를 했으면 좋겠대요. 복제를 해서 국회에 다 보내면 네. 정말 우리나라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은 용혜인이 만약에 100명이 생긴다면은 지금 선거제하에서 100명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현행 선거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좀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국회 논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를 둘러싸고 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녹음과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이제 이탄 의원님이 선거제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또 불출마 선언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병립형과 연동형이 뭔지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워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병립형은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의석을 나누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두 개를 병립해서 진행한다라고 해서 병립형이고요. 지지난 선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6년 총선이 그렇습니다. 예.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연동하기 때문에 연동형인 거고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에 맞게 예. 의석을 나눈다라는 측면에서 또 연동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등장했던 건 2016년, 17년에 우리 국민들이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네, 예. 이 부정한 정권에 맞서서 탄핵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했고 당시에 탄핵을 당했던 그 정당을 예.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다 합의했고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낸 개혁의 방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준연동형으로 좀 이렇게 다운시켜서 예. 진행을 했는데 거기다 위성정당까지 출연하면서 그 취지가 좀 망가진 거 아니냐는 네,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었고 네, 그런 논의들도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이 위성정당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과거로 되돌려야 한다라는 예. 주장이 최근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예. 저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탄핵 이후에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의 열망으로 만들어낸 제도인데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한국의 정치 제도가 탄핵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탄핵 당했던 그 세력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복권을 예.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위성정당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서 과거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에 부한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잘 안착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위성정당 방지법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실현을 하고 연동형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지금 최선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위성정당 방지에만 집중하면 예. 이 문제를 풀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 안착되어 있는 나라들을 예. 살펴보면 뭐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나라들을 살펴보면요.
이 정당 정치라는 것이 잘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이기도 하고요. 예. 또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이 더 손해가 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총선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논란과 내홍을 딛고 지난 4년 동안 정치 제도를 더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차분하게 검토해왔다면 예. 저는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이 논의는 사실 방기를 한 채로 이제 마감 기한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이 마감 기한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하려니 그냥 손쉽게 과거로 되돌리면 된다라는 이야기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거기에 또 이익도 있죠, 사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좌고우면 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정치개혁에 반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나아간 방안을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이뤄내기 어렵다면 예. 노딜 선언을 하고 이 정치개혁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예, 예. 세력들이 구체적인 정치개혁을 총선 이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예.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고 총선 이후에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지금은 지금대로 하고 네, 저는 유지하면서.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뭐 연동형 유지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있는데 국민의힘의 또 이유를 대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도 많긴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거기가 키를 좀 많이 잡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결정의 마지막 키는 예. 이제 그 민주당이 쥐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근데 민주당도 이 정치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최근에 이제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예. 오면서 여야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화났죠, 지금. 네. 근데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동시에 그 선거구제 획정에 있어서만큼은 원칙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원칙과 현실론을 섞어서 혼재해서 쓸 것이 아니라 예. 국민들께 우리가 가야 하는 개혁 방향 그리고 그 개혁의 원칙을 제대로 설명해내는 것 그리고 그 원칙으로 설득해내는 것이 저는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민주당이 이제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와 쇄신의 예. 어떤 뜻을 보여준다면 저는 총선에서도 총선 이후에 정치개혁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전제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키를 잡고 있는 건 거대 양당이니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죠. 늘 그런 생각은 하지만 예. 뭐 현재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기도 하고요.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맞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데요. 예. 원래는 국민의힘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를 합의해야만 하는 상황이 보통 저희가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은 무언가를 합의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예. 제도를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원칙을 바로 세우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것. 예, 그것이 예. 제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좀 평소와는 다른 아주 좀 흥미로운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민주당이 해야 하는 것인데 네, 네. 그 선택의 명분이 참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더... 악수가 될 것이다라는 네, 말씀. 그러니까 뭔가에 몰려서 어쩔 예. 수 없이 더 나쁜 걸 막기 위해서 이거라도 따낸다가 아니라 예. 지금은 더 나쁜 것으로 돌아가는 걸 민주당의 손으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명분이 없다 이런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힘을 키우셔야 되잖아요. 네. 또 세력을 키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그 말 그대로 힘이 필요한데 이번에 개혁연합신당 추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의 틀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좀 확장시키겠다는 개념 같은데 뭐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매일매일 나오는 게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혼선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래도 신당이 지금 참 많고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랑 누구랑 같이 하느냐 예. 이걸 중심으로 이제 제3지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바로 그 문제의식에서 예. 이 개혁연합신당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부동층이 많은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양당 정치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동층을 누군가 가서 마치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처럼 기존의 제3지대를 자처하는 세력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가 만나면 뭐 수도권에서 30석이 가능하다던가 아, 예, 예. 누가 누가 만나면 뭐 영호남에서 몇 석이 가능하다거나 무슨 무슨 연대 다 네, 이렇게 뭐 이런 해서. 이야기들을 예, 예.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 기성정치에 실망한 부동층 이 부동층으로 모인 국민들을 조직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하게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세워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예. 그 국가 전략으로 이 부동층으로 모인 국민들을 조직해내야 총선에서의 이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도 가능하고 다음번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연합신당이 갖고 있는 차이점은 예. 인물과 인물 간의 연합, 세력과 세력 간의 연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국가 전략에 동의하는 이들이 모이는 정책연합 그리고 예. 뭐 비전연합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슨한 정당 간의 연합이라고 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정당 간의 연합이기도 하고요. 이 원칙과 방향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나 예. 또 지식인 네트워크들이 많이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 새로운 그러니까 개혁 과제들을 혹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갖고 있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연립정당 같은 사례들 많이 보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제 뭐 의견이 맞으면 모였다가 안 맞으면 또 다시 또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형식들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좀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런 방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여의도에서 유행하는 단어 예. 요즘에 조금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가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입니다. 예, 좋은 건 다 많이 봐보죠. 네, 근데 이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의 핵심은 사실은 뭐 특정한 정당들이 모여서 의석수를 몇 석을 내느냐, 비례 1, 2번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게 아니라요. 예. 해외의 여러 사례들의 연합정당들을 보면, 연립 혹은 연립정당들을 보면 구체적인 과제들을 합의합니다. 아. 그래서 이 개혁과제들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 혹은 예. 한쪽이 그 과제를 우린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 그 연정이, 연합이 깨집니다. 네. 근데 한국의 연합정치라는 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적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누가 만나서 땡땡연대를 예. 만들어서 그 연대가 가냐 안 가냐. 아, 그 내부에서의 권력투쟁을 가지고 그 연합이 깨지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만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거죠. 예. 개혁연합신당은 분명하게 녹색전환, 혁신국가,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뭐 예를 들면 30개 아니면 뭐 100개의 개혁과제들을 합의하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정책연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혁연합신당이 승리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저 30가지의 개혁과제, 예. 100가지의 개혁과제가 논의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그림을, 분명한 미래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려는 기획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까지 수용하실 겁니까? 이게 또 굉장히 좀 풀이 넓어진 상태고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누구 된다, 누구 안 된다 얘기잖아요. 지금 정해진 기준 같은 거는 있으신 거죠? 네, 저희는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예. 라는 것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전환, 혁신국가,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비전에 예. 동의하는 세력과 함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공학적 세력들과는 연대하지 않는다. 아, 몇 명 합쳐서 누구누구 하면 몇 석까지 될 거다. 네, 저희는 그런 방식의 하겠다. 연합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이 진보적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의 승리, 그리고 예. 윤석열 정권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세력과는 함께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예예. 지금 현재 여러 정치 세력들, 정당들, 그리고 시민사회, 지식인들, 이런 분들을 이제 규합하고 눈덩이를 예. 굴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지는 이름이 떠오르긴 하네요. 안 되는 사람. 아, 그나저나 참 이게 뭐 현실론인데 병립형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노딜 상태가 돼서 지금 제도가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혹시 비례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제 지역구 의원이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건 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구도 좀 생각을 하세요? 지역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예. 이제 일부 언론들에서 이 비례연합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예. 하다 보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 뭐 비례 출마한다라는 말들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예. 인해서 오해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사실 저도 들었는데 유언비어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예. 개혁연합신당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 제가 지금
저의 특정한 지역구를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혁연합신당이라는 눈덩이를 예쁘게 잘 굴려서 예. 예쁘고 큰 눈사람을 잘 만들어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눈사람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민주개혁 진영,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 우선이지 사실 저 개인의 선거를 준비하는 건 저로서도 굉장히 클리어한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쉬운 결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 한 명의 재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그리고 예, 예. 여러 가지 위기, 복합적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비전을 세우는 정치 세력을 구성하는 게 저 개인의 선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혁연합신당이라고 예, 하는 예. 연합정치의 비전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개혁연합신당이 어느 정도 구성되는 것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 개혁연합신당의 승리 그리고 예. 민주진보진영의 승리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이냐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게 한 1월쯤이나 혹시 2월까지도 갈까요? 저는 이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저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를 예. 좀 확실하게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예. 있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좀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역구 출마하신다면 전 제주를 권하고 싶은 한데. 제주도요? 네.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 기본소득과 관련된 틀도 좀 많이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기에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근데 뭐 전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은 용혜인 의원님 아니더라도 다른 그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같이 나올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어휴, 뭐 어느덧 시간이 좀 많이 다 되긴 했는데 일단 글쎄요. 이번 총선에서 중요하게 쟁점을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앞선 말씀으로 좀 가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논의가 좀 확장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좀 바람직하게 나갈 수 있는가가 함께 논의되는 그런 총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제주도민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주도민들께서 추구해왔던 정신과 기본소득당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리고 의정활동의 방향이 꼭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주도민들께는 늘 기본소득당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고 있고요. 이번 총선이 참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냥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냐 아니냐라고만 이제 구도를 짓지만 제가 지난 16년, 17년 그 촛불과 예. 그 이후에 이어졌던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을 봤을 때 내렸던 고민과 결론은 누군가를 반대하고 퇴행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그러니까 막아낸 다음을 어떻게 채워낼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개혁은 끊임없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5년 만에 촛불로 세웠던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게 된 것도 저는 그런 이유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새로운 정치는 그냥 인물만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비전과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의 모습 들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국민들께 설득해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의 개혁연합신당을 통해서 바로 그런 정치를 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과 또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많은 분들 만나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